저는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아,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진짜. 저 ISTJ 나왔습니다. 충분히 가능성이 네, 진짜 요즘 구탕에 한국어 많이 늘었거든요. 일단 한번 한국어로 인터뷰 한번 시켜보세요. Well, I have a lot of hangyims on the team, so they just teach me, you know, how to speak a little bit of Korean every day, like 수고하셨습니다, or 잘자, 밥 좀 주고, or mule, you know, water, just the basics. Oh, I don't know about that. Maybe if I get a little more practice, I'll try. Thank you. Hopefully I can show it next season. If I'll still be in LG during the slam dunk contest. 오늘 안 무서워. 엄마야. 화난 엄마가 무섭지. 개그 욕심이야? 아니, 그렇게 많지 않은데. 똑똑한 거는 맞는데 츤데레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아니요. 저는 집에 쉬는 날에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은 밖에 나가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집에 있으면 좀 스스로 좀 피곤함을 좀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정리나 그런 청소가 좀 잘 돼 있어야 좀 마음이 편안한데 네, 좀 그런 편입니다. 뭐 그거는 너무 맞는 말 같고 속으로는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좀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네, 정말 수십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. 44살이요? 아, 근데 사실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44살이면 은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좀 힘든 일일 것 같고 한번 목표를 그렇게 가장 큰 마지막 목표를 44살 은퇴로 하고 한번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못 봐요. 그 몇 년 전에 한번 봤는데 중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면 귀를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공포 영화는 절대 못 봅니다. 다들 관자라리시네요. 예, 저 되게 잘 삐지고 좀 쿨한 면도 있지만 상대한테 삐진다는 거는 조금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? 예, 애교 많아요. 예, 마치 예, 뭐 잘 아시네요, 다들. 예, 애교도 많습니다. 저희 팀에 유독 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뭐 정희재, 김준일, 임동섭 이런 애들 머리가 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